단독으로 유사암 진단비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엣지생명이에요. 다사랑 통합보험이고요. 암보장은 역시 엣지생명. 넓은 보장 범위예요. 그래서 대장 점막 내암도 일반암에서 C코드든 D코드든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요. 암세포가 기점막을 뚫고 점막 고유충 또는 점막 근층을 침범하는 경우 일반암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업계 최고 수준의 암 경쟁력이 있고요. 보험료 또한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모두 다 일단은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심장질환, 5대의 만성질환 중복 보유라도 우울증, 공황장애, 기분장애 모두 다 무할증, 무서류로 심사 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점막내암,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는데 타사는 모두 다 소외감으로 보장이 된다. 두 번째, 암진단금 5천만 원대에 6만 3천 원. 물론 타사랑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소외감이죠. 갑기 경제가 1천만 원대 3천 원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특이와 보험료와 합계가 타사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경쟁력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 가입 한도가 정격 상향 조정이 됐어요. 50세 전에는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액, 일단은 손해보험은 유사암이죠. 갑기 경제. 하지만 생명보험은 유사암이 소외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외감, 갑기 경제.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에서 2억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소외감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0세 초과는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외감, 유사암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암은 업계 누적에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외감은 업계 누적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일반암 최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유사암, 소외감은 일반암의 20%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1억을 넣으면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2억이면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억 이상은 가입이 안 돼요. 자, 타사 합산 한도는 일반암은 3억, 그리고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호망, 유사암 4천만 원 매우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소외감이나 유사암 4천만 원 넣으려면 일반암은 2억을 넣어야 되는데 2억 넣으면 보험료가 몇십만 원 나오지 않아? 매우 비싸잖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그로 끌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저 보호망한테 클레임 걸수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 보호망이 가성비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가성비잖아요. 일반암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이렇게 솔루션을 저 보호망이 해결해 드릴게요. 비갱신형과 갱신형. 제가 보호망이 예전에 흥국생명 추천해 줄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반암은 전체적으로 갱신형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반반으로 해줄 수도 있고 일반암 1천만 원, 그 다음에 갱신형 일반암을 9천만 원, 1억까지 넣을 수 있다고 저 보호망이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갱신형 넣어도 되고요. 5대5로 갱신형, 비갱신형 넣어도 되고 전체 다 갱신형이나 8대2, 9대1, 7대3, 6대4, 5대5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갱신형은 3년 갱신, 5년, 10년, 20년 갱신형으로 해도 되고요. 3년 갱신형으로 하다가 갱신형 4천만 원을 삭제라고요. 유사암 4천만 원 비갱신형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암 2억을 갱신형으로 3년 갱신하다가 3년 이후에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4천만 원을 비갱신형으로 20년만 납입한 다음에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 예전에 저 보호망이 8월달, 7월달에 흥국생명 복층 설계를 하면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세요. 저 보호망이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 보호망이 12월 1일자로 흥국생명 찾아왔습니다. 유사암 4천만 원. 이거는 매우 매우 좋고요. 저 보호망이 12월 달에도 많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화 2억을 비갱신청 넣고 그 다음에 유사함 4천만원을 비갱신청 넣으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남자 40세 기준으로 20년납 100세 만기예요. 무해지 환급형. 여기 보시면 왼쪽에 비갱신형 일반화 5천만원 넣고 그 다음에 비갱신형 유사함 1천만원 넣게 되면 보험료가 66,000원이에요.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오른쪽을 봐보면 보험료가 2분의 1 절반으로 뚝 내려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비갱신형 일반화 1,000만원 넣고요. 갱신형 일반화 4,000만원을 갱신형 넣고요. 그리고 비갱신형 소외감 유사함을 1,000만원 넣게 되고 비갱신형 일반함 1,000만원을 20년이나 10년 납입하고 그 다음에 비갱신형 지금 20년나 90세 만기로 소외감 유사함을 1,000만원 넣고요. 그리고 갱신형 일반화 4,000만원을 3년이나 5년이나 10년 갱신한 다음에 제2보험기간 갱신이 될 때 삭제하시면 유사함 소외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갱신형을 왜 싫어하죠? 일단은 보장 만기 90세나 100세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1보험기간 말고 제2보험기간 때 나이와 손해율을 다시 산출하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 이후에 갱신형의 보험료가 2배, 3배 이상으로 보험료가 급증하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갱신형을 안 하고 비갱신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다 90세 만기로 일반암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원 이렇게 가져가고요. 10년 갱신형으로 일반암 4,000만원을 넣었다가 10년 이후에 삭제하시면 일반암 1,000만원과 유사암 1,000만원, 소외감 1,000만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저 보험료는 없고요. 이렇게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소외감, 유사함 똑같은 얘기예요. 갑기 경제 2,000만원 만들기 플랜이에요. 복층 설계, 소외감, 업셀링이 플랜이에요. 일단은 40세에 20년납 100세 만기로 저 보호망이 설정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20년납 100세 만기 일단은 비갱신형과 그 다음에 20년납 또는 10년납 갱신형 혼합설계 같이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먼저 볼게요. 일단은 비갱신형 1,000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갱신형 20년납 20년 만기 자동갱신 9,000만원을 갱신형으로 넣을게요. 그 밑에 보면 소외감 유사함을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 남성 40세 남성 기준으로 65,000원, 여성이 유사함이나 소외감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69,000원 한다. 근데 20년 이후에 20년 동안 일반암 유방암 걸렸을 때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이 일반암 갱신형 20년 납 만기를 9,000만원을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암 1,000만원과 소외감 비갱신형 2,000만원만 보험료가 거의 4-5만원 내려가면서 거의 만원대로 보험료가 감액이 되면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10년 갱신형이에요. 일반화 똑같이 20년나 100세 만기 1,000만원 유지하고요. 밑에 보면 소외감 20년나 100세 만기 2,000만원 유지하고요. 중간에는 10년나 10년 만기 갱신형이에요. 10년 뒤에 10년까지만 9,000만원 보장받고요. 10년 이후에 배설을 통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44,830원, 여성 기준으로 65,460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뭔지 아시겠죠? 매우 좋아요. 자, 밑에 보면 소외감, 유사함, 갑기 경제 3,000만원 만들기 플랜이에요. 그래서 30년나 100세 만기인데요. 20년과 10년 갱신형으로. 밑에 보면 일반암 왼쪽에 볼게요. 일반암 1,000만원을 비갱신형 가져가고요. 밑에 일반암 20년납 20년 만기 갱신형 1억 4천만원 넣으면 20%인 유사함 소외감을 3천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88,000원, 여성 기준으로 93,000원인데요. 20년 이후에 이 1억 4천만원을 삭제하고요. 일반암 1천만원과 소외감 3천만원만 유지할 수가 있다. 최저보험료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암 1천만원과 소외감 3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보험료가 1-2만원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암 1억 4천만원 10년 날 10년 만기 갱신형만 다르고요.
위에 일반암 1천만 원과 밑에 소외감 3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5만 6천 원, 여성 기준으로 8만 8,340원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암은 갱신염과 비갱신염 복층 설계로, 그래서 나중에 갱신될 때 삭제하면 되고요. 나머지 버리면 돼요. 그 나머지 유사암이나 소외감만 3천만 원, 4천만 원 유지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3대 질환 보장 플랜도 가능해요. 그래서 암진단비, 암치료비, 합리적인 2대 질병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료 7만 5천 원.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고요. 보험료 7만 원대. 그래서 주계약 최저로 100만 원 낮춰드렸고요. 일반화 2천만 원, 소외감 400만 원, 20%니까. 그리고 암수술비, 항암 방사선, 표적, 카티, 그리고 거기다가 항암 세기 조절, 다빈치 로봇, 그 2대 질병이죠.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을 수술 시에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씩, 특정 순환계 질환 2천만 원, 아니 20년 갱신 500만 원, 그 재해사마 5천만 원, 40세 남성 기준으로 5만 원, 30세 여성 기준으로 4만 3천 원, 그 다음에 40세는 7만 원, 여성은 5만 8천 원, 50세는 10만 원대, 그 여성은 7만 6천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